생각하시고 생각하면 돼. 쌩쌩쌩쌩 찬다. 이번에 또 YK 랩타일의 아이들이 또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냐. 또 오랜만에 또 1년에 한 번 또 이렇게 또 축제가 또 열리는 날이 있죠. 또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냐면 가장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기 또 듄개코 친구들이 또 이번에 수입이 들어왔고요. 듄개코 친구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몇 마리 들어왔지 우리? 300마리 들어왔는데 벌써 분양이 많이 됐고요. 벌써 분양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본점에서는 50마리 정도가 지금 분양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친구들이 요 친구. 요 친구도 또 진짜 귀염뽀짝 큐티. 요 친구가 뭐냐면 요 친구 딱 봐도 이제 꼬리하고 이 몸통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.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셨잖아요. 유로메스틱스 아이들인데 요 친구는 좀 특별해요. 뭐가 특별하냐. 지금 아가잖아요. 아가인데 또 어떤 게 특별해? 뭐가 특별하냐. 요 친구도 이집션이에요. 이집션 유로메스틱스. 그 엄청나게 많이 크는 대형 유로메스틱스. 뭐라고 하는 거야. 유로메스틱스 중에 가장 많이 큰다는 이집션 유로메스틱스가 또 이렇게 베이비로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요 친구들 소형 개코 친구들이죠. 요 친구 여기 보면 나테레리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형 개코들 지금 요 친구도 작은데 이게 보시면 한 다 모아봤자 한 마리도 안 돼요. 나테레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형 개코들 친구들 들어왔고 그 다음에 크로코다일 개코 그치? 네. 크로코다일 개코 친구들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.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사육장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또 YNK 랩타일에서도 비바리움을 한번 꾸며보려고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본점에서 큰 어항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큰 어항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삼색 LED 딱 해가지고 식물들을 한번 열심히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식물들을 열심히 키워서 또 번식시킨 다음에 YNK 랩타일에서도 비바리움 만드는 그 과정을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식물들이 들어왔으니까요. 식물 필요하시는 분들은 지금 번식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찍도록 하고요. 앞으로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안녕, 안녕.